1991. Birds and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seemingly perfect harmony. Until one day, a young man catches fire. This is Phoenix.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태준의 일본 로드트립 아반떼 XD 러닝 인 더 재팬 그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야 진짜 아 뭐야 왜 이쪽으로 가. 아 지금 그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일행이 있어요. 그 맥부키님이라고 이제 이분도 이제 이타샤를 하신 분인데 그 맥부키님의 아리스 이타샤가 된 아반떼 DN 아반떼 CN7이지요. CN7과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59분. 아 부산까지 갈 일행을 만났습니다. 따봉. 유튜브 올려도 되죠? 야 어쩌다 보니 여러분 이타샤가 일본에 지금 두 대 이미 건너갔고 두 대 건너갔고 예. 두 대가 아니라 총 네 대가 갔어요. 총 네 대가 가는 거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타샤. 저는 그 화본역에서 화본역이요? 화분역이야? 어쨌든 저희가 거기서 지금 부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맥부키님하고 부산까지만 같이 가고요. 그 맥부키님은 오사카 가시는 배를 타실 거라서 3시 아마 출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모노세키로 가는 배라서 7시쯤에 출항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차가 일본에 갈 정도의 상태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지금 2차 상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완벽합니다. 완벽은 아니고 한 98% 정도? 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 춘천 스위트카라고 이제 그 박용진님께서 운영하시는 제 팔로워시자 이제 네구레이스 메카닉이신 박용진님 춘천 스위트카의 박용진님이 이 차를 봐주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용진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차가 일본에서 퍼지면 자기 목을 베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하긴 이게 알파 엔진이 사실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을 진짜 무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베타 엔진도 사실 튜닝 포텐셜이 꽤 높은 편이고 그래서 알파 엔진도 내구성이 무식하게 높기 때문에 이 차가 엔진이 퍼질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저는 이미 이 차 엔진을 퍼뜨린 경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일류는 전부 교체해서 엔진 오일 교체했고 그리고 저거 브레이크 오일에서 수분 함량이 3%가 나와서 브레이크 오일 교체했고 그리고 미션 오일 교체했고요. 미션 오일은 제가 2차 가져오고 한 번도 안 갈아가지고 갈 때가 되긴 됐을 거예요. 실제로 까보니까 쇠가루가 좀 나오는데 사실 미션 오일에서 쇠가루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네, 특히나 이런 옛날 차들은 네,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미션 오일 안 갈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20만 킬로 넘게 탔는데 미션 오일 쇠가루 요만큼 나오면 선방한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교체했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얘가 클러치 오일이 있던 클러치 액? 클러치 오일? 그게 있대요. 수동 차량은 제가 완전 전문적인 자동차 지식인이 아니고 그냥 차쟁이다 보니까 클러치 오일이 미션 오일하고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러치 오일 상태가 거의 간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클러치 오일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치 담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걱정했던 것들은 의외로 멀쩡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2차 처음 갖고 오고 태백 서킷에서 돌렸을 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줄줄 새가지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좀 걱정했는데 의외로 멀쩡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냉각수. 냉각수는 제가 2차 처음 갖고 오고 몇 번 돌렸을 때 냉각수가 많이 끌어맞췄어요. 왜냐면은 이 차는 옛날 차라 가지고 냉각수가 가압식이 아닙니다.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려있어요.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끌어넣치면은 밖으로 토출구로 그냥 나옵니다. 냉각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냉각수가 몇 번 끌어넣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안 끌어넘쳤어요. 엔진 바꾸고 나서는. 그래서 엔진 바꿔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냉각수가 적은 거였습니다. 냉각수가 적어서 끌어넘칠 게 없는 거였어. 그래서 냉각수를 다시 이제 그 꽉 채워주셨고요. F, 풀까지 채워주셨는데 이제 채우고 그날 이제 와인딩 한번 타고 오니까 끌어넘쳤더라고요. 또 거의 2년 만에 냉각수 끌어넘치는 걸 봐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끌어넘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냉각수 양은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냉각수 게이지도 멀쩡합니다. 예. 저 그냥 뭐 치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벨트도 뭐 어떻게 보면은 8만 저랑 같이 8만 킬로를 주행한 거니까 슬슬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벨트도 봐달라 그랬는데 의외로 벨트도 깨끗했습니다. 예.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인의 눈에 보이는 거랑 정비사분들 눈에 보이는 거랑 확실히 다른가 봐요. 제가 보기엔 막 벨트 사이에 약간 갈라진 것도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했는데 뭐 그 정도 갈라진 거는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럼 뭐 상관없죠. 정비사가 오케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무슨 말을 더 하겠니. 그럼 부산으로 한번 잘 이동해 볼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 도로 진짜 개 같네. 저 짐 좀 빼올게요. 부산항 국제 오케이, 부산항 국제 여객 나무. 오, 시원해. 맞아, 맞아. 코로나 때 약간 억눌려 있던 거. 왜 없지? 이게 일게이트 아니었어요? 응. 아, 설마 잘못한 건가? 잘못 왔네요. 영상도 찍으면서 엑소를 타냐? 아니야. 영상이 길어지면 편집하기 귀찮아. 유튜브 맞나, 이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영상 길어지면 편집하기 싫다고. 길게 안 찍어. 업무 찍었구나. 하긴. 근데 또 정규 업무 시간이 9시부터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진짜 다 안 열었네. 이렇게 여기가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었나? 네, 3층입니다. 3층 출국장. 페스타는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승용차 출국 수속을 받아서 이제 같이 여기 부산까지 오신 맥부키님은 지금 출국 수속을 잠깐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잠깐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3시 오사카. 저게 이제 맥부키님이 타시는 펜스타 드림이고 저는 이제 21시 시모노세키로 가는 하마유호를 탑니다. 네, 하마유 5시 30분부터 수속을 하네요. 근데 승용차는 어차피 3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승용차는 그래서 좀 일찍 와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많이 일찍 온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가 3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요거 가장 멀리 가는 거, 요게 펜스타 드림, 요게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타고 가는 거, 요 부관, 요게 부산에서
이제 시모노 새끼로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뉴 카멜리아, 요게 후쿠오카로 가는 겁니다. 가격은 가까울수록 더 가까울수록 더 싸기 때문에 이제 뉴 카멜리아가 제일 싸고, 그 다음이 부관회리가 싸고, 그리고 펜스타가 제일 비싸요. 근데 제가 알기로 강원도 동해에서 가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 두원상성에서 그거는 이제 동해에서 그 도토리안 사카이미나토로 가는데, 그거는 뭐 정보도 없고 때문에 한참 없어져 있다가 올해 7월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뭐 정보가 없어서 그냥 안 탔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 사니까 그거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목적지인 이시카와에서도 가깝고, 이시카와로 가려면 사실 사카이미나토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뭐 가격도 많이 비싸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정보도 없고 뭐 홈페이지에 가격도 안 써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관회를 타기로 했습니다. 펜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 타기가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 펜스타가 19시간인가 걸리고 부관은 1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건 어차피 똑같겠네. 이럴 거면은 오사카로 갈 걸 그랬나?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오사카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네. 어차피 이시카와 갈 거면은 오사카에서 가는 게 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히메지나 오카야마, 히로시마에 만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시모노세키로 가긴 했었어야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뭐 아쉬워해봤자 서류 준비는 이미 부관 페리에 다 맞춰서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펜스타 한번 타보죠. 예. 네. 오, 요렇게 배가 있네요. 이제 저게 제가 타고 갈 이제 부관 회리. 저거는 이제 일본 기준이니까 이제 칸푸 회리라 써놨죠. 저기 이제 하마유라고 썼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일본 배고, 이제 성이호라고 한국 배가 하나 있습니다. 부관 회리. 쟤는 이제 하마유호라서 칸푸 회리라고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일 관계라 하는데 일본은 니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이제 펜스타, 이제 오사카로 가는 배입니다. 저게 이제 맥부키님이 탈 배. 어쨌든 이렇게 배가 들어와 있네요. 야, 근데 생각보다 배가 막 그렇게 부지막지하게 크진 않네. 멀리서 봐서 그런가? 그리고 확실히 오사카 가는 배가 좀 더 크긴 크네요, 펜스타가. 요 부관 페리는 조금 펜스타보다 조금 좀 날렵하게 생긴 느낌? 야, 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새벽역부터 달려왔더니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저거나 하고 가죠. 우리 저거나 하러 갑시다. 그 뭐야 로밍하러.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부산항에 와가지고 그 일본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파란 거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빌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와이파이 도시락이 없어졌더라고, 부산항에 있던 게. 수익이 안 나니까 부산항점을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부산항에 와이파이 에그가 없어. 그래서 김해공항을 가서 와이파이 에그를 구해올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일본 가서 그 데이터 로밍을 해서 한번 써보니까 생각보다 하루에 쓰는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통신사 에그도 나쁘진 않겠다, 무제한은 아니어도 한 하루에 1기가면 충분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로밍보다는 데이터 에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SK 걸로 에그 빌렸습니다. 뭐 사실 KT가 용량이 더 많다고는 하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SK 썼으니까 SK 통신사를 쓰는데 SK 걸로 빌리는 게 맞겠지. 뭐 KT가 뭐 더 요금 더 저렴하고 데이터도 많이 준다 뭐 이러던데 잘 모르겠어. 그냥 제가 경로 의존성이 너무 센 인간이라서 그냥 어떤 하나의 브랜드에 빠지면 그것만 씁니다. 통신사도 그래서 저희 집이 인터넷을 KT를 써요. 부모님 통신사가 KT인데 저 혼자 SK 씁니다. 진짜 고집이 진짜 할배 원고집 수준이라, 네. 이런 고집 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와, 근데 부산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이네. 이야, 부산대교가 이렇게 컸구나. 저게 부산대교 맞죠? 저거가 남산대교인가? 남산대교인가? 그래서 저 보이는 저기 보면은 그 스파이럴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예. 저게 그 부산에서 제일 무섭다는 그 도로. 아, 그 드리프트 하기 좋은 도로. 그거 밤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면 그냥 그렇거든요? 예. 야생아 진짜. 12초 후. 그렇게 오사카 팀은 갔습니다. 바이.
네, 함께 부산까지 같이 오셨던 맥부키님이 먼저 오사카 배를 승선하라고 하셔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졸라 고독하구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운전하는 일정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춘천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오늘 운전하는 일정이었고, 이제 차를 배에다가 실기만 하면은 운전은 끝납니다. 이제 차에 손을 댈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2시 반에, 이따가라고 해봤자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2시 반에 저기 가서 이제 차량 출국 수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배 앞에다가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배 타라고 방송 나오면은 배 타고 이제 배에다가 짐 풀고, 그 다음에 배에서, 배 내부에서 내려와서 데크라 그러죠, 차를 실는 데크, 그쪽으로 나가서 제 차를 배로 싣고, 그 다음에 배에서 자면 끝입니다. 예. 일정은 쉬워요. 예. 말로는 쉬운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해요. 예. 오늘 이제 춘천에서 부산까지 오는 게 한 400km 정도였는데, 우리가 일본에서도 이동할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하루에 400km 정도. 왜냐면은 저희가 일본에서 총 1664km를 이동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41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춘천에서 부산 올 때는 고속도로로 쭉 왔으니까 총 시간을 계산해보면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저희가 국도를 탈 거여가지고 그 구글맵 돌려보니까 하루의 이동 시간이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짧으면 한 7시간 반? 네, 국도가 잘 닦여 있는 곳이면은. 어쨌든 저희가 일본에서는 고속도로를 탈 예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로드트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오히려 재밌는 거죠. 이런 게 국도 로드트립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야, 진짜로. 아니, 앞뒤로 불빛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이런 게 국도 로드트립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이 한국에서도 국도로만 다니거든요, 저는. 물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땐 고속도로를 타지만 웬만해서 저는 한국에서는 국도만 탑니다. 특히나 이제 춘천에서 강릉이나 양양 넘어갈 때 고속도로 타면은 솔직히 손해예요. 국도가 얼마나 재밌는데.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부관 페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혹시 저희도 이 자리 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순서는 티켓에 오늘 수속하는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 세관 수속 운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요. 고객님 말고 있어가지고 가창 저번에 수속하러 가실 거거든요. 네. 여기 3시에 다시 오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 드릴 겁니다. 네. 3시에 여기 다시 오셔서 차량 수속 그쪽 의자에 앉아 계시면 담당자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이해 못했어. 네, 제가 분명히 예전에 그 바이크 영상 봤을 때는 와가지고 뭐 서류 쓰고 되게 할 거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미리 인터넷으로 전부 다 드려서 그런지 뭐 할 게 없네. 그냥 와서 티켓 받고 끝. 이러면 생각보다 편한데? 난 막 와서 막 서류 같은 거 쓰고 그래야 될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 인터넷으로 했던 게 그게 단가 보네요. 이메일로 막 주고받고 했던 게. 이러면은 처음 가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다지 어렵진 않네요. 일단은 이제 3시에 이제 직원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안내해 주시면은 차를 이제 배 앞에 세우러 가면 됩니다. 네. 일단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그 서류 복사한 거 주세요 해서 서류 복사한 거 4개, 이제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하고 자동차 등록증 국문하고 영문 이렇게 4개 복사한 서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세 10,000원, 현찰 10,000원, 현금하고 계좌이체만 된답니다. 그거 내고, 그리고 끝.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일시 수출입 서류 이거 주시더라고요. 여기다 도장 꽝꽝 찍어서 이거 이제 귀국하실 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고, 자 이제 저 따라오세요 이러고 이제 차 갖다 놓고 끝. 네.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 쉬웠어요. 그냥 따라댕기면서, 말 그대로 따라댕기면서 서명하고 돈 주고 도장 빵 가져가세요. 이거 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 그 선생님 따라서 교무실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차를 세우고 왔습니다. 가자 가자.
오우 더워. 야 근데 경치는 죽인다. 와 근데 경치 하나 진짜 끝내줍니다. 야 진짜 경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가 좀 떠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아 진짜 와, 부산 너무 아름답다. 아이 이게 이거 이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이것도 디자인 너무 이쁘고 그 이 야 이 부산대교 야 이 기둥에 가려져가지고 이거 야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좀 아름답네. 그리고 이제 떠난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차를 가고 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좀 부채기야 이거 씨 나이 먹으니까 눈물 나고 어쨌든 방이나 보러 갑시다. 갑시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노래꾸밍 예요시라세 구다사이 다다다다다 코코 다다 다다다. 아 일단 2층 침대고요. 룸차즈를 해서 요 2층 침대에 있는 방을 저 혼자 쓸 수 있게 빌렸습니다. 요게 5만원씩 추가돼요. 그래서 가는 거 5만원, 돌아오는 거 5만원에서 10만원. 그래서 제가 백값이 차 실는 거 왕복해서 총 65만원인데 룸차즈 비용하고 세금 더해서 65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2만원 해서 77만원 이렇게 됩니다. 네. 야 근데 77만원에 차 배에다가 싣고 이런 개인실이면은 뭐 괜찮지. 저는 만족입니다. 뭐 어메니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용 화장실과 욕실이 있다 이게 어디야. 배에서 그것도 영상 찍고 좀 쉬려고 했는데 바로 차를 가지러 오라네요. 오늘 차 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선적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 7시부터 8시 반 사이라 그랬는데 벌써 차를 가지러 오라네요. 자 그럼 차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같이 이동하시고 차량 들어온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들어오죠? 네. 아이고 차가 별로 없다. 그러게요. 괜찮아요? 갑시다. 오 각도가 나오려나? 사이드 걸고 네 드디어
스위트 마이 룸에 왔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거. 비행기 타는 것보다 힘들다 해야 되나? 아 근데 확실히 비행기보다 힘든 것도 있고 비행기보다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자동차를 굳이 가져가야 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면서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캠핑카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뭐 튜닝카라던가 아니면 바이크라던가 오늘 딱 이 배 탄 세 명이 딱 그런 그 딱 좋은 예시였어요. 이제 캠퍼, 캠핑카 타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튜닝카, 이제 튜닝카 끌고 일본에 가는 게 로망이었고 그리고 바이커, 그리고 바이크 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BMW 모델이었는데 1600GT였나? 이제 바이크는 잘 몰라가지고 좀 바이크 장난 아니더라고요. 짱 멋져요. 어쨌든 각자 이렇게 자기만의 로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건데 굳이 차를 끌고 가야 될 목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본에 렌터카 빌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네요. 이게 확실히 힘들긴 힘든데 뭔가 그래도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재밌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 배에다가 내 차를 실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이랑 뭐라 그래도 약간 그 나의 로망 버킷리스트가 막 해소되는 그런 느낌? 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제 차는 정상적으로 배에 실었고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고 일단 먼저 씻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씻고 저녁 식사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개꿀잠 자는 걸로. 이제 개꿀잠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시모노세키 도착해 있겠죠. 자 그러면 씻으러 갑시다. 아유 내일. 아 시모노세키입니다. 아 여러분 아 너무 추워요. 아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 진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배 에어컨이 덥다고 들었거든요. 배가 바닷물을 이용해서 냉각하는 거라 가지고 덥다고 들었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냉동고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보시면은 그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위에 있던 이불까지 갖고 내려와가지고 이불 두 개 덮고 잤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간문대교가 보이는 걸 보니까 여기 시모노세키 맞네요. 아 그럼 뭐 이제 내리러 가봐야죠. 슬슬 하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배도 슬슬 내리려고 준비를 하네요. 야 근데 저 위쪽 이거 너무 멋있어서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 와 이야 이거 진짜 요 저거 보니까 배 탔다는 거 느낌이 확 나네. 바다 바람 펄럭펄럭펄럭이면서. 네 그렇게 해서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원래 영상 다 찍고 잘라 그랬는데 이 앞에 계신 솔라티차주님 파도형님 아니 어쩌다가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어딜 가나 제가 좀 붙임성이 좋은데 이게 MBTI가 저랑 똑같으시더라고요. ENTJ들끼리 잘 맞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제 좀 늦게 잤습니다. 아니 그래도 막 피곤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객실이 많이 쾌적했어가지고 네, 잠은 잘 잤습니다. 확실히. 아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도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 영사관, 구 영국 영사관이라고 그 박물관은 아니고 전시장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옛날 영국 연사관 건물을 이용한 약간 고풍스러운 전시관이에요. 네 거기 그 큐레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랑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되게 오래 나눴는데 그분이 저 한국에서 일본까지 차 끌고 오는 거 되게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차 끌고 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김을 좀 사왔어요, 제가. 네. 그러면, 자, 확인되면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본은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 제발 기억하자. 일본은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